아니셨나요? 아세이홍입니다. 1화 때 비해서 2화 때 그 조회수가 훨씬 바닥이 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이 광기에. 본인도 똑같이 당해야 돼요. 아, 락 인터뷰 한번 해 그러면. 아, 제가 바로 보내버려 그냥. 네, 골로 보낼 수 있어요. 이사직도 날려버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 최초 WWE 중계진의 고품격 뉴스쇼 1분땡 뉴스 세 번째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세이홍의 선배 치아누정입니다. 왜 저는 후배가 아니었나요? 자, 트리길리엄스 솔루카. 오! 솔루카! 솔루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텐가이죠. 숀 스피어스까지 돌아왔습니다. NXT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 정승호입니다. 아, 선배들의 중계를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세이홍 인사드립니다. 아니, 이거 좀 시작부터 서운합니다. 왜, 왜? 왜 저는 후배로... 아, 제가 이 동작을 하고 싶었어. 이거 약간 중독성 있어. 너도 해봐. 아, 이거 아니셨나요? 아세이홍입니다. 네. 이거 좀 중독성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러 중계를 어쨌든 했었잖아요. 근데 애프터번 바텀라인만 하다가 러 중계를 해보니까 아, 그래도 너무 재밌으니까 또 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든 이제 NXT도 한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NXT도 지금? 한번... 야, 네가 여기 오늘 들어온 거는 지난주 승호가 방송을 잘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야. 지금 석준이가 그렇잖아도 승호 방송 보고 불만이 좀 많던데. 네,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데? 아, 일단 1화 때 비해서 2화 때 그 조회수가 훨씬 떨어지잖아요. 아, 조회수는 모든 거에는 비기너스 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 알 수 없지만 너 그거 덕분에 뜬 거지. 그리고 너 덕분인 것 같아. 찬호 선배가 잘해서. 아, 그건 당연한 거죠. 묘하게 둘이 경쟁심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1분 안에 크로스맨이랑 레리어트 모르는 것도 내가 알려줬지만 죄송합니다. 1분 안에 네. 누가 더 요약 정리를 잘하는지 한 번씩 좀 비교가 됐고 근데 이 둘이 다 나왔는데도 1분 요약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럼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요? 아, 네. 오늘 잘 안 나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근데 선배님도 한번 1분 땡 해보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선배님. 그건 맞아요. 어려워. 그건 맞아요. 이게 어렵다니까. 안 해! 맞춰서 안 할 거야. 네. 안 할 거야. 어쨌든 오늘 1분 땡 뉴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자, 최근 더 락이 WWE로 돌아오면서 코디 로즈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WE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뭐 최근 스맥다운, 러, 브랜드 할 것 없이 충돌을 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내용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최근 이슈가 된 것은 락의 프로모, SNS 21분짜리 프로모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F땡땡땡 스토리, 그리고 뭐 코디의 개를 욕하는 등 락이 좀 선을 넘을 대로 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 반응을 조사해봤습니다. 대략 7대 3, 6대 4 정도로 코디 로즈 편이 더 많았는데 코디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락이 지금 코디의 기회를 훔치려고 한다. 아.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됐는데 또 이러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컸고요. 그에 비해서 락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피플스 챔피언이 돌아왔다. 역시 락이 있으니까 레슬매니아가 더 커졌다. 더욱 뜨거워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1분 야, 맞췄죠? 네. 석주가 너 잘 못 봤지. 얘가 나를 한 번씩 돌아보는데 눈이 광기에 젖어있어, 눈이. 내가 어떻게든 1분 안에 이 요약을 잘해서 정리하겠다라고 광기에 젖어서 눈이 나온다. 미친 사람 눈 보는 줄 알았어. 제가 지난주에 너무 스스로 낙담하고 후회가 되면서 살짝 PTSD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준비 많이 했고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세이홍이 그러더라고. 승호 선배 한국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아, 선배, NXT 때보다 더 중계를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 인정하겠습니다. NXT보다 더 떨려요. 락과 관련되는 소식이 네. 있었어요. 락이 그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해서 현지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 심지어 이번 러 중계하셨겠지만, 코디도 프로모를 통해서 그 SNS 영상, 문제 영상을 언급할 만큼 F워드가 들어갔지. 네네네. 아. Man to man. F your story. 저는 사실 락 쪽이었어요. 락을 좀 옹호하는 쪽이었는데 락이 코디 로즈의 개까지, 반려견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팬들도 지금 굉장히 분노한 상태예요. 이 개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길래 얘기를 하냐. 또 우리 정승사자가 대표적인 애견이니. 아, 그렇죠. 제가
너 알잖아. 유튜브까지 하시잖아요. 네, 제가 인천 강영국, 송도 강영국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네. 아, 락 인터뷰 한번 해, 그러면. 아, 제가 바로. 보내버려, 그냥. 네, 골로 보낼 수 있어요. 이사직도 날려버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더락을 일단 옹호하는 팬들은 좀, 그 입장이 더 궁금해요, 저는. 왜 그를 좀 옹호하는 걸지. 왜냐면 저는 항상. 카리스마 있잖아. 아,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코디 로즈가 너무 이제 빌드업된 그 시련 이야기가 너무 이제 컸기 때문에. 그게 나는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더 코디 로즈에게 미안함이 있는데. 사실 근데 과거에도 찬우 선배랑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엔터테인먼트고 프로레슬링 쇼기 때문에 더 티켓이 팔리고 더 흥행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자, 즉흥 설문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슬매니아 이틀에 지금 락이 다 나올 것 같은데 락이 배신한다 안 한다? 배신한다. 아, 저도 한,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아요. 저는 배신합니다. 다 배신한다. 네, 배신한다고. 첫째 날 배신한다, 둘째 날 배신한다. 저는 둘째 날입니다. 전 첫째 날. 나도 첫째 날. 네. 왜 둘째 날이야? 일단 첫째 날에는 태그팀 매치 마무리를 짓고요. 늘 로만 레인즈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를 할 때마다 개입을 해서 그렇게 모멘텀을 쌓은 거잖아요. 또 눈이 관계해. 본인도 똑같이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 로만 레인즈 맨날 솔로 시코아, 제이 우소, 지미 우소, 폴 헤이먼 개입으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가족한테 뒤통수를 맞고 코디 로즈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그림. 그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 프로레슬링과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레슬링의 가장 유명한 게임 WWE 2K24가 이제 발매가 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사전 구매하신 분들은 게임을 하고 계실 텐데 3월 6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2K에 관련된 논란의 이야기죠. 이 선수들의 능력치, 레이팅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마이클 콜도 직접 러에서 항상 이 레이팅 시스템은 좀 논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현재 로만 레인즈가 97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이 리아 리플리 96, 뭐 언더테이커, 비앙카 벨레어, 헐크 호건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얘가 왜 이 점수지? 얘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셋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 좋았어요. 오늘 좀 깔끔한데? 좀 깔끔한데요? 옷을 바꿔 입으시니 참... 사실 제가요. 지난주에 그 2편... 지금 이 눈빛은 하지 말라는 아니야. 또 PTSD 아니야. 하지 말. 프로레슬저도 아니야. 네, 제가 제 아내에게 호되게 혼났습니다. 지난 이 편을 아내와 함께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옷을 혼자 입냐? 팬들에게 그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말을 왜 이렇게 못 좀 어떻게 들어와서? 똑같아. 나도 무릎 벌렸다고 엄청 혼나고. 네. 두 번째 또 너무 다소곳하게 앉았다고 혼나고. 맨날 혼만 나고. 형님 사랑합니다. 네, 좋아요. 네. 어쨌든 그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인 것 같고 게임상에서의 수치 지금도 사실 중계 방송할 때 계속해서 그 숫자가 나오잖아. 네.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선수들이 왜 이 수치일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세용과 찬우 선배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좀 선배님은 보시면서 얘가 어떻게 이해 안 되는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좀 뜨거운 감자는 로건 폴 아닌가? 그렇죠. 로건 폴이 군터하고 똑같이 90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말이 안 되죠. 넌 어떻게 생각해요, 로건 폴?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로건 폴이 90이야. 네. 아니, 바비 레슬리와 드류 맥킨타이어가 89인데 로건 폴이 90이라는 점, 특히 군터와 같다는 점. 그리고 또 쌍둥이 형제잖아요, 우소즈가. 근데 제이 우소가 90인데 지미 우소가 84야. 근데 최근 행보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야, 리액션만 하지 말고 너도 포인트를 좀 짚어봐. 네. 저는 뭐가 눈에 들어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도미닉 미스테리오. 83이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가지. 높다? 네. 그래? 나는 하이 레이팅. 도미닉은 83 이해가 돼. 그런가요? 왜냐면 최근 반응, 이게 단순히 무력 수치, 경기력 수치 그렇죠. 뿐만이 아니고 하이프라든지 반응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도미닉은 83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저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오스틴 시어리입니다. 몇이라고 보시나요? 85는 나와야 되지 않나? 너는? 저도 한 81, 2. 시어리가 70대예요. 72입니다. 72? 네. 그레이스 월러가 그럼 몇인가? 그레이스 월러가 74고요. 더 높아? 심지어 NXT의 안드레 체이스가 73입니다. 요즘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시어리가 사회생활 좀 못하나 보네. 그래도 그분 있을 때는 꽤 잘했었는데. 누구?
아, 너. 야, 또 게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쓸 땐 나름 하이 레이팅이 됐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 지금. 그래요. 이거 수치 매겨지는데 뭐 타이틀이 있다든지 그런 게 좀 관련이 있는 상황.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니까 2성급 벨트, 인터컨티넨탈이나 US 타이틀 챔피언들은 보통 90선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군터라든지 말씀해 주신 로건 폴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90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 그럼 챔피언들이면 90 이상인데 이오스카이는 88이던데? 아, 그거는 들이 인종차별 이게 레이시즘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오스카이가 88이야? 이거 영상 따서 메일로 WWE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I say 1분 땡 금주의 슈퍼. 뭔 소리야? 아세이가 준비한 I say 1분 땡 금주의 슈퍼스타입니다. 아 이게 라임을 살렸구나. 네. 아세이의 I say 1분 땡. 네네. 아. 이게 확실히 천호 선배는 왜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지 너는? 저 선배님 레이팅 99. 아, 너 나한테 한 70 줄게. 놀고들 하자이네. 자, 가. 자, 일단 2024년 이제 지난달이었죠. 28일에 향년 72세의 나이로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질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버질, 본명은 마이클 존스입니다. 1951년생이고요. 이 골드 제너레이션 61살의 나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51년생 72살의 나이고요. 네네. 네. 대장암으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왜 1편이 2편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을까요? 저 뭔 소리야? 저 정리해 주시죠. 아니 그리고 네. 지금 이거 시간 놓쳐서 나 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시간에 석준이가 또 나 한번 매긴 거 같은데? 러 중계도 한번 뺏어가더니? 아, 일단 쉽지 않네요, 버질. 네, 버질의 네. 소식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네트워크 중계에서 저희가 또 만나봤던 선수니까 또 기억에 잘 남는데 싱글 레슬러로선 성공하지 못했고 그 테드 디비아시 밀리언 달러맨과 함께하던 그 시절 기억에 남잖아요. 네. 자, 여기서 버질이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장례식 비용을 사람들이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크리스 제리코가 $5,000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테드 디비아시가 $5를 기부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5달러를? 100%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기사와 루머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5면 얼마야? 한 6천원, 7천원 정도 되는 거죠. 설마? 세상을 떠난 버질이 좀 명복을 누리길 저희도 네. IB 스포츠 중계진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드 디비아시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1분 땡 뉴스 진행해봤는데 저는 셋이서 함께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찬호 선배랑 둘이 할 때는 진짜 PTSD가 많이 왔는데 아, 그래도 저의 아끼는 후배가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내 눈빛이 부담스럽니? 그건 야, 아닌데요. 솔직히 말해요. 지금도 날 안 쳐다보고 바라고 있어. 제가 아까 그 버질 이야기할 때 선배님들의 눈치를 이렇게 싹 봤는데 좀 그 선배님의 2화 때 그 눈빛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미 찬호 선배 예전 그 프로레슬러 전 할 때부터 좀 느꼈었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아내분에게 혼나겠다야. 자, 저희 레슬미니아 40 현지 출장 가려고 했는데 정승사자가 킬 시켰습니다. 지금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정승사자를 저희가 보내려고 한 다음부터 출장이 계속 캔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실 레슬미니아 40이라는 이벤트고 지금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심 가기를 너무 기대했는데. 저 때문에 진짜 뭐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니? 네네. 여러분 그 회식 때 진짜 정승사자 있는 테이블에 고기가 안 익어요. 장난인 것 같죠? 진짜예요. 모두가 인정하네.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예전에 회식 때 그래서 아 설마 이랬는데 진짜 고기가 안 익어. 나 몇 번 겪었어. 가족들이랑 먹을 때도 안 익어요. 불이 약해져요. 저희 IB 스포츠에서 중요한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WWE 콘텐츠를 함께할 해설위원을 추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와, 너무 좋죠? 대박이죠? 해설위원 모집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WWE 콘텐츠를 많이 알고 또 좋아하시는 분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두 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연령, 나이가 연령이구나. 경력, 성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하단에 보이는 자막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이력서 양식의 지원서가 필요한데 그 지원서에는 반명함판, 여권, 뭐 프로필 상관없으니까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1분가량의 중계 영상을 함께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중계방송 영상에 본인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건 갖추셔서 두 가지를 저희에게 3월 말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판단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 스포츠의 WWE 콘텐츠와 함께할 해설위원을 기대합니다.